안녕하세요. 오늘은 카고 차량 국도 주행일 때 연비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고속도로 연비는 잘 탄다 하시는 분 많습니다. 뻔한 길이니까요. 오르막 내리막 뻔히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비를 대체적으로 낸다, 난다, 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도 주행에서는 고속도로 같이 안 되잖아요. 기억도 없고 그냥 뭐 물 흐르듯이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냐고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종훈 사장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사장님은 5월 19일 날 동료 운전자분인 김재영 사장님의 권유로 서안성 ICS 장착을 하고 강화영까지 국도주행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5월 19일 받았는데 5월 20일 하루 차이죠. 하루 차인데 공차 상태로 국도를 주행해 보니까 4.56km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일반 카고 차량 가지고 국도 주행 공차 상태로 4.56km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하루 만에 4.56km로 하루 만에 4.56km로 올렸어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죠. 지금 카고 차량 가지고 국도 주행하면서 4.56km 나옵니까? 지금 차주분들요. 그리고 나서 5월 23일 날 그럼 며칠입니까? 불과 4일입니다. 4일 만에 편도 적재 상태에서 국도 주행 시 3.8km가 나오고 왕복 적재 상태에서 국도 주행을 하니까 3.5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도 주행에서 연비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속도도 있고 길도 꼬불꼬불하고 거기에서 연비 어떻게 냅니까? 원칙이 없으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배우시고 도로 주행을 하면서 타는 방법을 습득을 해버리니까 연비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면 이종훈 사장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왜?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동료 운전자분이 김재영 사장님이었습니다. 김재영 사장님은 불과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한 거예요. 그럼 며칠 전에 했는데 김재영 사장님은 언제 했느냐? 거의 시기가 같습니다. 거의 시기가 같은데 야, 연료비가 아끼신다. 해라. 그럼 친하니까 그렇게 권했겠죠. 권하니까 바로 같이 한 거죠.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도주행에서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국도주행이다 하면 대체적으로 포기해버립니다. 대체적으로 포기하는데 시내주행 들어가면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그것이 운전실력입니다. 운전을 함에 있어서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정도로 레벨 차이가 나죠. 연비 운전에 대해서도.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연비 운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할 때는 조금 탄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국도로 빠져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됩니다. 시내주행 들어가죠? 그럼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렇듯이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이만큼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연비운전 배우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차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